아, 이제 애들 어떻게 인거는 찾았나 모르겠네. 선생님이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많이 찾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저씨한테, 아, 진짜 아저씨한테 갈까 하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어, 우리 민성이. 삼촌 찾았대요. 어, 그래요? 가자. 병원 가야 돼, 이제. 그리고 성이 병원 가기 너무 싫어한다고 아까 좋아하죠. 네. 아, 쏟아서. 잡은, 어, 민준이에요? 네. 들어갈게요. 여기 온다. 가자. 민준이 갑시다. 옆에서 막 울고 그러니까 저게 크죠. 네. 네. 옆에서 울면 안 돼. 쟤는 뭐. 민준아. 의사 선생님 자체가 무서운 거야. 네. 저 가운이 애들이 네. 확실하게 이게 각인이 되는 거 같아요. 가운이. 어, 선생님이 가져. 어, 어, 어. 여기서 뛰고 난리 났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당이 엄청 심한 진물이 나거나 끝났다 끝났다 나거나 한 건 아니라서 일단 보습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습을 좀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아마 연고 바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꾸준히 계속 잘 발라야 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아토피 질환은 사실 뭐 약을 바른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죠. 아 진짜 아빠 같다 진짜. 다 물어보네. 오, 야, 꼼꼼하시네 우리 치열 씨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 관리. 관리. 그러면은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이제 계속 약을. 보통은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다섯 살쯤 되면 한 반 네. 정도는 좋아져요. 아. 그러니까 반 한 100명이 있다면 네. 아직 50명 정도. 50% 정도 이제. 예, 근데 아. 관리가 잘 안 되면 뭐 계속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준이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거죠? 조금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저희 엄마가 또 계속 붙어 있어야 저것도 뭐 낮에 많이 누가 바르는데. 수시로 계속 발라줘야 되니까. 맞아요. 엄마 아빠도 뭐 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보습제 좀 바르자. 어, 바로 발라주는 거예요? 얘기 듣자마자? 듬뿍. 훌륭하네. 정말 어디 안에 버릴 게 없다 우리 치열 씨는 진짜.